결국 어대한일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안녕하십니까. 이재창의 정치 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양강구도로 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아마도 4주 초 정도에 출마를 공식화할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도 이제 사실상 출마를 굳히고 새몰이에 나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밌는 거는 친윤계가 나경원 의원을 밀어서 한동훈과 양자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고요. 나경원 의원도 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표를 받는 데는 개파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실상 친윤계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도 자체가 이제 비윤 한동훈 대 친윤이 미는 나경원 의원의 대결로 압축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런 구도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점입니다.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윤 대통령과 한두 차례 격돌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빚어서 그때 이제 뭐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 뭐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갈등을 빚었고요. 그리고 나서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지만 한 위원장이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사실상 관계 개선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았고요. 실제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해서 대표가 된다고 해도 아마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될 가능성 매우 낮다, 뭐 이렇게 여겨집니다. 한동훈은 이미 측근들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출마 관련해서 협의를 마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여의도 쪽에 사무실을 알아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도 새몰이에 사실상 착수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친윤계 핵심들이 나경원 의원을 밀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이제 사실상 격돌하는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어대한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어대한이라는 게 무슨 의미는 아시죠, 다들? 그 어대한은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대명에서 따온 말이죠. 그 민주당의 이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뭐 이런 거에 빗대서 이제 어대한, 이런 식으로 이제 따온 건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요. 친윤계가 이제 어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동훈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중적으로 견제구를 날리고 있고요. 그리고 견제구를 날리면서 그 대항마를 하나 이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친윤 자체적인 후보를 내세울 사람은 없기 때문에 대항마가 필요한데, 그 대항마가 바로 나경원이다, 이런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도 그러면 친윤과 그 연대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에 자기는 뭐 개파 이런 건 없다, 근데 다만 표를 얻는데 무슨 개파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뭐 친윤계가 연대 가능성보다는 아니 친윤이 자기를 밀어준다면 굳이 뭐 그걸 마다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정도의 입장일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입장이라고 해도 친윤이 이제 윤 대통령의 심기를 살펴서 그 나경원 의원을 대항마로 세운다면 사실상 나경원 의원은 친윤 후보 비슷하게 이제 그런 성격을 띠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수 있고요. 그럼 뭐 물론 이제 나경원 의원은 뭐 나는 친윤 후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아니 당내 의원들이 아니면 뭐 당내 그 친윤계라고 해도
뭐, 그 양반들이 다 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굳이 뭐, 자기를 민다는데 그걸 마다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입장일 것 같고요. 그래, 뭐, 그, 지금 상황에서는, 어대한일 가능성이, 저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어대한 가능성이, 뭐, 80-90%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이 90%까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뭐, 저, 지금 전체적인 여론조사의 흐름을 봐도,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여러 조사들 결과를 보면, 대체로 보수 쪽,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이나 아니면 이 보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계층에서 적어도 50% 그리고 많게는 60%까지 한동훈을 지지하는 여론이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한동훈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조사에서도 한동훈 저 대표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죠. 그러니까 뭐 보수와 진보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다 따질 때 그때도 한 40% 정도가 뭐 한동훈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로 보면 지금 이제 그 이 대목에서 한번 게임의 룰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 게임의 룰이 확정됐는데요. 핵심 당원들 투표 80%에 국민 여론조사 20%를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당원 투표로 100% 이렇게 대표를 뽑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친윤계가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여론조사가 20% 반영되는 그런 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윤계가 그 룰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제 그 국민 여론조사라는 걸로 바꾼 거잖아요. 바꿨다가 그게 사실은 이번에 이제 원상복귀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새롭게 이렇게 등장한 룰은 아니고요. 원래 그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룰을 이번에 바꾼 건데 자 그러면 당원 80% 플러스 국민 여론조사 20%입니다. 그러면 이런 룰에 따르면 그러면 누가 될 가능성이 높으냐 이걸 감안해 보더라도 결국 어대한일 가능성이 높다. 당원만 놓고 보면 거의 뭐 50-60%가 한동훈 지지잖아요. 지지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민 여론조사로 봐도 뭐 어떤 여론조사로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이 밀리는 상황은 아니에요. 적어도 유승민 의원이 비교적 이제 한동훈과 일반 여론조사로 보면 보수와 진보를 다 합한 여론조사로 보면 한동훈과 좀 비슷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민주당 지지층, 그 다음에 진보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을 싫어하겠죠. 당연히 한동훈이 대선 후보로 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견제하고 싶은데 그 견제하는 좋은 카드가 누굽니까? 유승민 같은 사람을 지지하면 뭐 자기들은 이제 한동훈보다는 유승민이 대결하기가 편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찌 보면 약간의 역선택 성격이 강한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당원 투표에서 뭐 50-60%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뭐 앞서가는 이런 양상을 보일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후보들에 비해서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한 뭐 두세 배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관건은 뭐냐? 1차 투표에서 한동훈이 과반을 할 거냐 아니면 결선으로 갈 거냐 이 문제만 남은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1차 투표에서 한동훈이 과반을 넘길 가능성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한동훈이 대표화될 가능성이 한 50%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고요.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런 여론조사와 그 당원들의 성향 이런 걸 볼 때, 지지 성향을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뭐 45에서 50% 사이에 머물고 이제 나머지 후보들이 나눠 갖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결국은 한동훈을 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한동훈을 배격할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선 투표로 가면 뭐 가더라도 결국 한이 그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 두 가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요. 대표가 된다면 또 하나는 최고위원들, 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중에 누가 이제 그 최고위원이 될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최고위원 4명 중에 이 친윤이 4명을 싹쓸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동훈이 또 저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준석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사례가 있어요. 친윤들이 이제 밑에서 최고위원들이 다 내면서 이준석을 흔들다가 결국에 이제 잇따라서 사퇴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 사퇴해버리면 최고위원 회의 자체가 이제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준석을 퇴출시킨, 사퇴시킨 이런 전례가 있는데, 뭐 이론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 만약에 친윤계가 다 최고위원이 되고 그 흔들다가 그 안 되는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뭐 그럴 수 있다. 이거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거의 저기 사지로 스스로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한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한동훈도 자기 쪽 사람들 몇 명을 출전시킬 걸로 보여요. 그리고 출전시키면 제가 보기엔 한 두 명 정도는 최고위원에 당선될 거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명직은 그 한동훈이 임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뭐 문제가 없는 거죠. 뭐 그런 거고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윤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가? 제가 보기에는 그 불각은 불가원의 관계로 가지 않겠나. 뭐 너무 이제 차별화하고 가고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가면 뭐 또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상황이 오겠죠. 친인도 난리치고 또 대통령실과의 각이 세우고 이러면 이제 어려워질 테니까 그렇게는 안 갈 거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사이로 가느냐?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약간은 차별화된 야당 그런 성격으로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차별화할 거는 차별화하고 가되 뭐 정부를 도와야 될 건 과감히 돕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에 윤 대통령과 같은 목소리를 낸다? 아닐 겁니다. 절반 정도는 협조하겠지만 절반 정도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갈 거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한 긴장관계가 조성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렇게 해야지 한동훈도 산 이런 길이 될 거다. 그런데 그런 건강한 긴장관계로 갈 경우에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이거는 이제 윤 대통령의 그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